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회원분들, 멤버십분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 여태까지 어떤 미니카들을 이번 달엔 또 리뷰를 할지 여러분들께 미리 보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상품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자, 어떤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먼저 마주아래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제품, 이렇게 구매를 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두바이 경찰차 중에서도 벤츠, AMG GTR 버전으로 나오게 된 신제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이즈라고 6살 라이즈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라이즈를 보시면 좀 생소하실 건데, 라이즈라고 하는 교쇼를 금형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경찰차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든 제조사인데, 그 제조사가 이번에 거의 한 3, 4년 만에 이제 64스케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상품이 도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RX7 제품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픈 형태로 되어 있는, 헤드램프가 오픈되어 있는 형태와 닫혀있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제품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니카샵에 새로 나온 제품, 보시게 되면 포드 머스탱 마흐 E GT 블랙밴디트 시리즈로 나오게 된 제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노64에서 출시하게 된 니산 페어레이디의 경찰차 제품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기대했었던 파라역사에서 출시하게 된 2023년도 도요타 프리우스 신제품이죠. 제가 후쿠오카에서 아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 후쿠오카에서 보게 된 아주 멋진 전기차 제품이었었던 게이 바로 도요타 프리우스 신형 형태로 2023년도 형태로 나오게 된 이렇게 제품이고, 이게 이번에 다이캐스트 출시되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흰색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차라든지 이런 걸로 커스텀 해볼 생각이 또 있는 부분이네요.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토미카 제품. 토미카 제품 보시게 되면 도요타 크라운. 이번에 프리미엄 토미카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제품이고, 제가 이전에 타카라토미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신제품이죠. 그 제품이 이렇게 도착을 한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도 기대했었던 마트 영상, 망십리점 마트 영상을 보고 기대하셨던 제품, NSX GT 도요타 프리미엄 언리미티드 레이싱카 버전으로 나오게 된 NSX GT 파란색 버전하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블랙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미카 박스가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여기 박스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개봉했고요. 도요타 크라운 폴리스카 이렇게 또 있고, 여기에 또한 대가 또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NSX GT하고 같이 리뷰하게 될 니산 페어리티 Z 니스모 GT500, 일반 스탠다드 토미카 버전으로 예쁘게 나온 버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도요타 시엔타, 일반 컬러 안전판하고 그리고 일반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히타치 덤프트럭,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돼가지고 박스 바퀴 뒤에 부분이 검정색으로 출시하게 된이 제품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도 있고요. 이 영상에서도 미처 공개하지 못했었던 신제품들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미니카 TV 멤버십 앞으로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미니카 TV 리뷰 영상도 정기적으로 이제 리뷰되는 영상들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미리 보여드리는 미니카 TV 브이로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